갑자기 지금 이곳이 어조한가 온다란 너에도 어쩌면 가도 크리스마스 장식이 없는 가게는 여기 하나예요. 멋있죠? 멋있죠? 전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다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크리스마스에 이렇게 들떠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길을 걷겠다. 그렇잖아. 지금 크리스마스에서 다들 나가서 놀았을 거 아니야. 정말 그래서 저는 연남동포에서 꼭 하고 싶었어요. 어디도 없는 캐롤도 하지 않겠어 우리는. 뭐지? 없이 웃으면서 기다리는 크리스마스 아이들도 어른들도
해본 적이 없는데 정말 우리가 로맨틱 펀치 역사상 7년 만에 처음으로 선물을 준비했어요. 제가 각자 박스를 하나씩 준비했어요. 누가 줬는지도 모르고 뭔지도 몰라요 사실. 그래갖고 그 누굴 줘야 될지 못 정했어요. 근데 4명 딱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나와서 노래를 시키자. 근데 진부하지 않아요? 그죠? 앞에 나와서 노래를 시킨다. 굉장히 진부한 부분이 있어서 아이디어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공연에 뭔가 좀 지대한 영향을 주신 관객분이 한 분 계시다면 드리고, 그거 애매하다 싶으면 어떤 기준이 좋을까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더 진부한 게 나왔어요. 가위바위보. 그 공평할 수 있어. 뭐가 좋을까? 멀리서 온 사람? 행사 많이 다녀오시고. 아 맞아, 행사 가면 꼭 MC들이 하는 거잖아. 어디서 오셨어요? 부산? 제주도. 그러면은 부산. 부산 제일 멀은 게 부산이에요 지금? 김해. 키로수로 김해가 멀어? 부산이 멀어? 부산이 멀대요 지금. 우습다는 표정으로 굉장히 가소롭다는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부산이 멀죠. 네. 좋은 날인데 무시당하셨어요. 그쵸? 아무튼 먼 순서라 부산보단 없는 거지? 창원. 창원 안 되지 않아? 창원도. 창원도. 부산. 짜렸어. 부산. 최고야? 부산? 제주도가 없는 한 이길 수가 없지. 해남 없죠. 오히려 걔 멀리 온 사람보다 제일 가까이서 가장 늦게 온 사람은 어때?
제일 가까웠는데 한번 와볼까 하고 대충 와서 제일 늦게 온 사람. 그 사람 오히려 재밌지 않을까? 그럼 좀 약간 늦게 와서 올까 말까 했는데 그런 사람 있어요? 제일 늦게 왔고 큰 마음이 없다 로맨틱 펀치한테. 아, 자, 그 방어기 손 들고 난 로맨틱 펀치 큰 마음이 없고 제일 늦게 왔고 가장 가까이 살고 올까 말까 하다 갈 데가 없었고 그냥 그래서 과감하게 손 들어봐요. 누구? 과감하게 난 로맨틱 펀치 딱히 좋아하지 않는다. 제일 늦게 왔고 맞네. 제일 늦게 왔고 큰 마음 없고 정말 나는 로맨틱 펀치 큰 마음이 없다. 그냥 솔직히 다른 밴드가 더 좋다. 근데 오늘 그냥 갈 데도 없고 티켓도 못 샀고 가장 가까이 살고 거의 홍대 인근. 손 들어봐요. 누구? 계속 손 드는 사람 분이네. 아, 저분이 큰 마음이 없어 로맨틱 펀치? 아니요, 가까운 데 살아요. 아, 그래요? 그건 안 돼요, 그러면. 과감하게 그걸 얘기할 수 있어요. 저분이네, 저기 하얀 옷. 로맨틱 펀치 큰 마음이 없어요? 아, 네. 근데 좀 멀어요. 아, 집이 어딘데요? 수원이요. 수원? 그래서 수도권이니까 큰 마음이 없으니까 굉장히 주기가 싫다, 진짜. 아, 기분이 되게 안 좋구나, 이렇게 막. 저분 기억해라. 어, 저분 얼굴 꼭 기억해야지. 아니, 딱히는 안 좋은데 집이 멀어. 어, 불쾌한 부분이 있구나. 웃으면서 넘어갈 줄 알았는데 굉장히 마음속에 어, 여자친구가 계속 물어볼 때 그거잖아. 진짜로 어. 얘기하면 나중에 계속 두근두근. 어, 그러니까 진짜를 얘기했어. 거짓말을 썼어야 되는데. 저분 로맨틱 펀치 딱히 안 좋아한다니까 선물 하나 드릴게요. 에? 오셨나보다. 아, 그래 도덕적으로 드리고 싶지가 정말 않아. 기분 좋은 날 내가 조금 드리고 싶지가 않아. 얼굴도 너무 기억이 나 지금. 자다가도 생각날 것 같아. 얼굴이 너무 기억나. 사진 하나만 찍어가면 안 돼요? 다트로 해놓게. 어, 저분 어 다트. 네, 다트판 여기 연동법에 다트판이 없어가지고 제가 드리는 야, 좋아야 할게요. 좋아, 네, 앞으로 좋아해 볼게요. 좋아.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자리에 앉으셔서 그런 말씀을 되게 진짜, 저기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 저기 지금 저 밑에 계신 분도 있어요. 아무튼 저번 굉장히 감사하다는 의미로 제가 선물 하나 드릴 건데 랜덤하게 가져가셔. 아, 저분도 지금 억울하지. 아, 내라고는 차마 말 못하겠지.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그 가치가 없다, 선물을 받는 게. 아니 근데 농담이고 진짜 고마워. 여기 와주신 건 이 시간에 굉장히 비싸게 와주신 거 감사한데 한번 웃음을 주신 거에 굉장히 감사해서 선물 드릴게요. 괜찮죠? 네! 고맙습니다. 네, 설마 안 좋아하겠어요. 좋아하니까 이 좋은 날 왔겠지. 아, 나오는 게 창피하다고? 아, 아니, 아니면 2, 2, 3, 4번 중에 선택하면 제가 직접 드릴게요. 이거 1, 2, 3, 4 순서대로 해갖고 어? 제일 큰 거! 오케이, 제일 큰 거. 4번이다, 4번. 이거 청양고추지? 4번. 청양고추야? 4번? 어우, 야, 진짜 무거워. 개봉해야지. 개봉, 아우, 정말 무거워. 아우! 누가 졌는지 밝혀야 돼? 아, 뭐, 그저 밝히려 있나? 뜯은 다음에 밝혀야 돼? 예. 저 박스 보면 안 좋아, 누군 거지. 레이지 아 지금 굉장히 심호양하고 계세요. 뭔지 모르겠는데 뭐예요 근데? 나도 몰라. 저희도 몰라요. 오, 오 레이지 웬일이야? 웬일이라니 뭐가 있네? 나 얼마나 성의 있고 좋은 사람. 뭔데요? 뭐예요? 레이지가 준비했습니다. 아 벌써 좋아하고 계셔. 그쵸? 뭐예요? 뭐야? 뭐예요? 뭐야? 뭐예요? 저기 한 번만 높이 보여주시면 안 돼요? 위에 있는 거는 저기 위에 있는 거는 이제 제가 이제 아 자기 기타 봤어. 방금도 당황스러워하죠. 내가 로맨틱 펀치도 안 좋아하는데 죄송해요.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네, 레이즈 귀걸이 뿌리고 다니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기타 피크? 그리고 그 안에 제가 초콜릿 넣어놨는데 아, 초콜릿? 아 기타 피크에 와 박수 한번 주세요. 아 괜찮아요. 다른 분들 해도 돼요. 네. 저희가 어젠가 그젠가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선물을 뭐 할 것이냐 그랬더니 자기는 기타 피크를 놓고 큰 박스에 포장을 할 거래. 그래서 야 그 너무 사람들이 실망하지 않겠냐 그랬더니 아니 실망도 좀 해봐야 된다 생각했어. 그게 무슨 철학이야? 굉장히 이상한 철학 갖고 있어요. 사람들이 살면서 실망감도 있어 봐야 돼. 저분은 실망의 극도를 오늘 맛봐보셨어요. 아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아. 야, 아무튼 오늘부터 좀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원래는 어떤 밴드를 더 좋아하시는데요? 아 그래요? 그런 걸로 합시다 그럼.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앞으로 기회가 있으니까 앞으로 3개 남았어요.
그치 장난이 아니다 진짜 나도 쿨하게 넘어갈 줄 알았거든 이제 수원은 다음 곡부터는 여러분이 혹시 원하는 곡 있으면 듣고 싶으신 거 좀 들려드릴게요 레드 피쉬 이거 이 시키야? 이었다가 플랜스로 갈 거지 어떻게 못하지? 안 할 수 있어 형 아예 모르지 근데 우선 가사를 하나도 몰라 다들 이런 자세로 딴들 하고 있어요 한번 해봐봐 알았어 어거지로 한번 해볼게 하나 둘 숨덩이 튀어나 올 것 같아 First day, first night. 굉장히 이게 그거예요. 이웃집 꽃미남이라는 드라마 OST 저희 처음 했던 건데 굉장히 생각보다 안 됐어요. 그래갖고 아시는 분도 없고 잘 안 불렀는데 괜찮네 노래가. 옆에 계신 분 누구예요? 여자친구. 아. 맛보지 못한
짧아요 생각보다. 저는 막 바빠 요즘 막 뭐 수능 공부해야 돼요. 바빠서 공연 잠깐 못 오겠어요. 나중에 올게요. 그럼 정말 안 믿어요. 오는 사람이 없어요. 잠깐의 공백기는 영원할 뿐 영원해요. 영원히 그냥 안 봐도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 사실. 계속 오는 사람들이 오는 거야. 어쩌다 한번 올 수는 있지만 아무튼 사랑이라는 것도 다 똑같은 거죠. 좋은 사랑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곡이었어요. 엿보는 곡이 굉장히 훌륭한 곡을 썼어. 그 당장 그렇게 생각했어. 굉장히 좋아. 사람들이 딱 공감을 하는 가사잖아. 이게 좋은 곡. 또 오늘 크리스마스에 좀 어울릴만한 곡 없을까요? 아, 없을까요? 드라이브 미스티? 크리스마스에 어울리죠. 어쩐지 어울리죠. 네. 연인으로 오신 거죠? 두 분도. 왜 다 옆을 봐? 저 두 분 연인이신 거죠? 아 옆을 봐. 아 딴 사람 얘기했어? 아 그렇구나. 안 보여. 미안해. 어디야? 그렇구나. 알았어. 아, 알았어 알았어. 드라이브 미스팅인데 진짜 모르겠어. 알아? 아 네. 어? 거기만 해. 또 모르지. 모르지. 어떻게 알아? 안 하는 노래인데. 앞에 한 번만 쳐봐. 둥대단 방금 오늘이로 떨어지는 그 소리에 취해 마음이 흘러갔던 내 차 안에서 흔적이던 머리피는 사라져버렸고 소중한 너의 그것도 이렇지만 아무리
감사합니다. 여전히 여기 있을 거야. 끝까지
저희가 작업했던 곡이라 굉장히 겨울하고 좀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원래 오늘 공연이 있었어요. 어디 킨텍스에서 하는 공연이 있었고, 페스티벌 같은 공연에도 불구하고 마블레이드를 하자 그래서 마블레이드 하려고 했는데 공연이 취소됐고, 아무튼 이렇게 오늘 하게 돼서 감사했고, 마블레이드 신청해 주셔서 감사했고, 그리고 계단에 계신 분, 아까 신청곡 내신 분 선물 드릴게요. 계단에 있는 맞죠? 남자분. 예예. 몇 번? 3-4번 남았어. 3번이요. 3번 순서대로 다들 고맙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작지만 알찰 수 있어요. 오, 근데 너무 가벼운 거 아니야? 깜짝 놀랐어, 들고 나서. 이제 박수 한번 주세요. 고맙습니다. 아, 뭔가 솔직히 이런 거 좀 안 좋아했는데 뭔가 약간 따뜻한 게 있네, 그지? 그래? 트리키의 쿠팡. 트리키가 주신 거예요. 저는 뭐예요? 저희도 몰라서. 뭘까? 이게 남을 선물 준다는 게 굉장히 다들 무관심하네요, 약간 그. 아니야, 아니야, 좋아하고 있어. 아, 그래? 궁금해하고 있죠, 여러분? 네. 봐. 형이 사람 심리를 잘 몰라. 아니야. 엄청 궁금해, 지금. 오케이, 뭐예요? 편지 있어요, 편지. 와! 편지가 있어, 진짜? 아, 트리키 굉장하다. 난감하다. 읽어주세요. 읽어주세요. 트리키 목소리를 읽는 거 어떨까? 편지만 있어요? 아, 너무 재밌어. 아, 와, 그럼 뭐지? 아, 멋있어. 해봐, 해봐, 해봐. 와. 마이크 줘봐. 와, 멋있어. 우와. 따볼 줄은 몰랐겠지만 멋있어. 내가 이거야. 반주. 되게 짧아. 짧게 반주 한번 줘봐. 아, 남성분일지는 몰랐는데 어쨌든 옆에 계시네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 작은 선물로 조금이나마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멋있다. 카드. 박수 한번 주세요. 진짜 재밌는 친구다. 혹시 오타가 없나 좀 보고 있어. 오케이, 축하드려요. 고맙습니다. 예. 행복하세요. 조금이나마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조금이나마 라는 말을 굉장히 정체적으로 잘 썼어요. 사는 게 굉장히 솔직히 행복한 일이 별로 없어요. 그냥 작은 조그만 재밌는 일로 그냥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그런 재미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 오늘 뭐 제가 솔직히 말하면 종교인이 아니라서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곰곰이 생각했어요. 근데 놀라울게요. 제인이가 교회를 굉장히 열심히 다녀갖고 언젠가는 구원의 확신이 들 거라고 만들고 있어. 선물 오픈 안 했는데. 아, 선물이 뭐예요? 카드가 너무 세서. 어? 장갑. 아, 조금이나마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장갑이고 조금이나마. 근데 여자 장갑 아니야? 정머리 장갑. 예, 괜찮아요. 그럼 여자 남자가 어딨어, 요즘 같은 시대. 있어? 있어. 우리 여자, 우리 남자. 예, 여자 장갑, 남자 장갑 그런 거 없죠. 유니섹스 시대니까. 섹스를 공격하지 말고. 포유니섹스. 유니섹스 시대니까. 네. 포유니섹스. 아무튼 행복하세요. 중학생 같은 섹스 얘기 너무 좋아. 죄송해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아무튼 그 다음 곡은 한 곡만 더 저어주신 곡 하고 이제 저희가 공연 슬슬 마무리할게요. 시간도 시간이고. 다 해서 한 번은 시간이 나왔는데.
다운다운다운이요? 오케이, 그 중에 괜찮은 거 해볼게. 다운다운다운? 페이크? 페이크? 와, 이거 가사가 진짜 많아요. 장문의 시예요. 네가 무슨 말을 뭐지? 뭐야? 아, 이게 생이구나. 죄송해요. 어? 괜찮은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널 보낸 뒤 많은 마음을 짓밟지 마. 후련해 보이는 네 기분에 잠깐 맞춰준 것뿐이야. 내 마음 어떤지 너는 모를 거야. 있는 것처럼 보이니 내 마음 어떤지 너는 모를 거야. 감사합니다.
페이크라고 저희 옛날에 워시 더 디시즈 시절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워디시 스타일을 좀 고집하다가 로맨틱 펀치 바뀌면서 바꿨다가 요즘 와서 계속 워디시 때더 스타일을 하는 거예요. 그분은 물론 마몰레이드 같은 경우에 저희 옛날에 워시 더 디시즈 하던 그대로 음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좀 한 번 정도 더 하고 아마 다시 메탈로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워디시 때 잘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막 그런 사람도 있잖아. 몽니 소란이 하던 우리 옛날에 있어. 진짜 그 당시에 프리버드에서 굉장히 메탈 할 때 우리 혼자서 모던 나가다가 굉장히 이단하였어요 우리가. 근데 그때는 우리가 굉장히 앞서간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과거로 회귀해서 지금 메탈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계속 음악 성향은 그때부터 하고 싶은 거 하는 거니까 아무튼 앨범 준비를 계속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막 기대해갖고 언제 나올까 빨리 나와주세요. 빨리 굉장히 느리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아 그냥 기대 공연은 그 대신 많이 하고 그래서 얼굴 비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많이 만나고 막 저희가 이렇게 공연이 없는 밴드가 아니잖아요. 만들어서라도 좀 하려고 하고 근데 아무튼 이렇게 좋은 날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이제 한 두 곡 정도 더 들려드리고 오늘 공연 마무리할 테니까 즐거운 시간들 보내시고 다음에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다음 공연이 언제죠? 아니다 사실 그밖에 없어요? 그렇구나. 13일? 1월! 네, 1월에 또 있으니까 그때 뵙고요. 그리고 12월 31일 날 혹시 야 이 노래 단독 공연 때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어요? 미드넷 신나는 끊었다니까요? 미드넷 그 진짜 듣고 싶어요? 네! 12시에 아, 그럼 하자 그만 한번 알았어요. 그럼 또 없죠? 닥터 스캔들. 닥터 스캔들 말고 드림원 하면 안 돼요? 괜찮아요? 네, 드림원으로 할게요. 닥터 스캔들은 하고 싶은 거 말하라며요. 오늘의 명언. 아 맞아 마지막 선물 있는데 이거 누구 거야? 접니다. 아 코치 거. 네 코치 거. 코치 거 좀 좋아 보였어요. 되셨길 바라고 이브 전날이죠 성탄 전야 아무튼 되셨길 바라고 저희는 마지막 곡으로 키스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안녕 잘가 해드리고 그랬잖아 아까 저분이 그 안녕 잘가 키스하고 끝내는 걸로 하죠. 오케이 안녕 잘가부터 갈게. 고맙습니다. 지금 애를 던지고 터벅터벅었다가 거미집일 위로 슬그면 가진 목소리로 혼자 노래를 부르듯이 내 이름 불러요. 언덕 위에 낙엽이 소리 내울고 별빛도 없고 날도 숨을 때면 막연히 떠가는 바람 흘려나 주막히 내 이름 불러요. 안녕 잘 가요
실려온 오늘 우리의 노래들 어렴풋이 그대 창가에 너그해 온다면 나 우리 다시 만나고 더 그럴 거라고 감사합니다! 분위기 좋았고 마지막 곡 들려드릴 거고 만나게 된 것 감사하고요 저는 로맨틱 펀치를 만나게 된 걸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박수 나와야 되는 거 같아요. 굉장히 하여튼 한 해 동안 정말 감사했고 사장님을 위시하여 레이저와 코치와 트리키와 오승희 씨도 감사하고 여기 직원분들 감사하고 여기 오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또 누가 없어? 제인이 형! 이제님 박수 한번 주세요 진짜 오늘 이렇게 제인이가 진짜 오늘 소중한 날 또 이렇게 많은 여성분들 뒤로 하고 교회에서 선물 교환시켜야 돼 끝나고 교회를 간대요 그래서 술 한잔 하자고 했더니 교회 가야 돼 교회 가서 술 한잔 한다고 근데 넌 구원의 확신이 있냐? 그랬더니 아 자기는 있대 대단한 친구고 아무튼 교회 간대니까 쟤네 축하해 내년에 좋은 사람 만나자 제인이 진짜 좋은 친구고 아무튼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 곡은 제인님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골로 또 뭐 듣고 싶은 거 있어요? 토요일밤이 좋아. 토요일밤이 좋아? 어메이징. 화이트클럽 한번 나왔어요. 재밌네요. 화이트클럽 하자. 토요일밤이 좋아. 그거 진짜 너무 인간적으로 너무 많이 했어. 토요일밤 정말 듣고 싶어요? 그 화이트클럽 말고 토요일밤이 좋아할까? 맨날 하는 게 재미가 없으니까 토요일밤이 좋아를 스윙으로 하자. 부산 오빠 보자. 아 그러면 스윙으로 하다가 부산 오빠로 가자. 편곡을 좀 해보자. 알았어 잠깐만. 보이프는 스윙으로 1절 스윙으로 해. 그 다음에 2절 거친파도부터 보사 오빠로. 괜찮죠? 2절은 보사 오빠. 거친파도 보사. 아 네 맘대로? 영환이 뭐 하고 싶은 장르 있어 하나 해봐. 쌈바? 아 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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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마지막에 코치 솔로까지는 보사노바고 보사노바 끝나면 세러데이 나이부터 삼바. 오케이? 짠짠짠짠짠짠짠 그러면 조금만 느리게 할까? 짠짠짠짠짠짠 시! 시 블루스요? 원 투 원 투 쓰리 데이! 키가 어떻게 돼? 아니 코드가? 가볼게요. One, two, three. 오늘 밤에 그대 모습에 반해버렸네. 아까운 그대 나비를 만든 것처럼 반해버렸네. 그대 눈에 눈부시도록 아름답지만 난 토라기만한 남자랍니다. 하지만 싫어 섹시한 그녀가 있는
속에 이상해져 사회는 이 펼쳐지는 이게 지난 화살들 마음 위에 터리고 어진 오늘 밤에 Easy.